누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요, 재단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가 될 겁니다. 단 다른 코인이 발행될 거예요. 그걸 이제 퍼센트로 해가지고 네. 이제 퍼센트로 지금 보유 물량을 퍼센트를 해서 새로운 루나 그리고 새로운 UST나 이런 거 발행을 해가지고 새롭게 끌어가고 새로운 이제 UST의 가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뉴코인이 나와서 이 재단에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또 재단을 움직이면서 짱짱맨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있잖아, 그 한두 번 내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 그 수많은 코인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차라리 뉴코인, 새로운 케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돈을 벌었잖아. 코인으로 돈 벌어먹은 걸 알았단 말이야.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인맥이 있잖아. 여러 군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친목도 있으니까 걔들 동원해서 뒤에서 뭐 하겠습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해주고요. 여기다가 힘을 실어준 다음에 상장시키고 가격 올려서 수익 실현을 또 하겠죠. 그러면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 나오거나 이제 신규 재단들이나 이런 것들 VC를 투자해가지고 회사 지분과 익명으로 투자한 다음에 뭐 자기들 네트워크로 활성화시켜서 인맥이 있으니까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데 다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개미도 이렇게 또 붙으면 또 물량 던지고 나오고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이거를 반복할 거예요. 또 할 거야 또. 그렇죠. 개가 똥을 끊지. 지금 속보가 떴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 많은 거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팩트는 체크 못했고 채팅창 네네. 팩트입니다. 채팅창에서 나왔던 네네. 거 말씀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 루나코인이랑 UST를 재상장시킨다라고 하는데 네네. 아마도 이거 스스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스스로 달더라지. 지금 업비트 봐. 지금 스스로 미친듯이 터지는 거. 아마 스스로 장사하려고 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상장 시킨대요? 재상장 시킨대요. 아니 MXC가 나름 갑자기 뭐 루나 상장 선물 거래를 열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문 닫고 있는데 MXC는 이걸 선물 열어버리더라고. 스스로 먹으려고. 루나를 매도하기 위한 이제 도건의 큰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재상장 된다, 루나가 살아난다 이런 희망보다도 지금은 아예 촉수 금지 안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리스크 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대책, 그 루나 사태에 대해서 대책 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벗어나야 되느냐? 어차피 안 살아나요. 루나는 그냥 망했습니다. 안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잡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수많은 폭락을 견디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대부분 내 코인의 90%가 비트거든요. 비트는 그나마 이 시장에서 제일 안전해요. 상승폭도 작지만 사실 하락폭도 작습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오랫동안 누리고 그 다음에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건 안정적으로 그냥 비트만, 안정적인 이더리움만 이런 것만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인생 한방 없어요. 여러분들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형님들 누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오랜 세월 세상을 살면서 손쉽게 내 손안에 수많은 돈을 쥘 수가 있습니까? 없어.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왜 투자 시장만 들어오면 손쉽게 억만금을 내가 손에 한 번에 쥘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빠져나가요. 송송송. 정석대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봤잖아. 우리 아직 있잖아요. 아직도 전재산 다 탕진하고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5년 오랫동안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태의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밑바닥부터 마음 잘 잡고 밑바닥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1%를 먹든 2%를 먹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당장, 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당장 이거 한 번에 빵! 불린 다음에 불린 돈으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빵! 돈을 불리고 네가 말한 대로 천천히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된다고요. 처음에 그 우리나라 그 정청 카지노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야, 뭐 소액 갖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박에 빠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 습관 자체를 저는 들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1. 사토시에 사서 2. 사토시에 팔고 진짜 미물해갖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손실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내 투자 철학에, 내 투자 습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플러스 자금, 이런 전체적인 재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게, 진짜 투자하실 분들은 길게 보고 롱텀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복리효과라고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100억을 갖고 있고, 뭐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박처럼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라가죠. 다 작살나잖아. 근데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억 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 왜? 나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방법?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 무너지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 중간에 욕심이 생기고 옆에서는 막 1000% 2000% 먹는데 나는 뭐 1년에 뭐 10% 20%밖에 못 먹으니까 화가 나고 배가 아프고 하지. 이런 유혹도 떨쳐내고 진짜 안정적이고 크게 가야 돼. 제발 진짜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입니다. 지금 일사소치, 이타소치, 뭐 희망, 이거 도박이에요. 제발 도박하지 말고 투자합시다. 다음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 내용 가져왔는데요. 오랜만에 기간 투자자 형님들이 매수했어요. 야, 이 개미 눈물만큼. 예, 그래도 조금 매수해 주십니다. 네, 매수해 주셨어요. 기간 애들이 하다 하나? 핫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간 애들 지금 핫다 하시나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나? 이제 사시더라고요. 뭘 사시냐? 이제 비트코인. 당연히 비트를 샀겠죠. 근데 이더리움을 팝니다. 어?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포트폴리오상 가져갈 만한데 이더리움은 리스크상 관리상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움직이지도 않네요. 거의 뭐 사지도 팔지도 거의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누가 샀냐? 이제 보라색 많이 보이죠? 보라돌이고요. 네, 보라돌이는 누구냐? 우리의 퍼포즈, 이제 ETF, 비트코인 ETF 하시는 곳인데 비트코인 선물 ETF로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샀는데 네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시원하게 샀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얼마치 샀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6,900 비트코인을 사셨습니다. 그나마 좀 샀어. 이 정도 꽤 산 거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6,900개의 비트코인을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사셨습니다. 캐나다 ETF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주셨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고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살짝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네. 살짝 오른 이유는 이제 바이낸스 쪽으로 지금 물량이 조금 들어갔는데 조금 한 8,000개 정도가 이번 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올랐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누가 넣었냐? 그 개미들이 그 패닉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닉으로 좀 넣어서 지금 매도한 게 아닐까. 슬슬 개미들 패닉셀 유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굴자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자들의 채굴 능력, 해시파워는 역대급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짱승맨이네요. 그렇죠. 채굴자들은 열심히 채굴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채굴에서 얻은 비트코인 물량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 채굴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ETF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한 거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다시 매력적인 가격으로 느끼고 있고요. 이제 고래들도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떠나는 건 개미들 뿐이죠. 그렇죠. 난 이 시장을 버린다고?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꿀 시장, 이런 블루 오션 시장 지금이 기회다.